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지아에 오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지아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조지아어 자체가 기원전 4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고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쉽게 뭐 조지아 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울 수 있다면 북투라는 어플이 있는데 제가 여기 댓글 창에 고정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북투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약뭐한천 가지 이상 조지아 회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뭐 조지아 러시아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트빌리시 같은 지역은 영어로 사실은 웬만하면 다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호텔, 레스토랑들은 영어가 가능하고 시골에 가게 되면 영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편한 그 조지아어에 대해서 회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지아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겨 들어주시고요. 제가 그 소개해 드리는 북투 어플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어는 기원전 298년경에 파르만이라는 대왕에 의해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둥글둥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아삼타브르 초래체라고 얘기하는데 뭐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원 후 4세기에 다시 한번 언어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정립이 됩니다. 이때 이 언어를 정립한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자모음이 다해서 약 33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3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그 조지아체를 누수후리체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9세기에 들어오면서 바그라티온이라는 왕가에서 왕들이 쓰던 언어들, 귀족들의 언어, 귀족들의 문자를,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문자죠. 귀족들의 문자를 가지고 다시 언어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게 무헤드리체라고 그러는데 이 무헤드리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었던 아삼타블리체 그 글씨체하고 지금하고 글자들은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동그랗게 됐다든지 더 커졌다든지 여러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기원전 298년서부터 현재까지 조지아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지아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잔어는 우랄알타이어 계통이고 터키어와 약70% 가량 가능한 유사합니다. 아르메니아어는 인도 아랍어족에 속해 있고 조지아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조지아에 와서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조지아식 영어 표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조지아는 영어를 발음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어 자체가 조지아어 알파벳을 쓰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쓰는 대로 발음이 되는 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 사람들이 쓸 때도 발음 그대로 사용합니다. 제 현지인 친구가 어느 날 폴로 티셔츠를 다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폴로라고. 이거 어디서 뭔줄 아냐? 그러니까 이게 폴로 아니냐? 너 이거 어디서 왔는 줄 알아? 그래서 야, 그거 아메리카에서 온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우사에서 왔다고. 예, 우사, USA. 이거 우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마데 인 치나. 그리고 가버먼트. 그러면 이거 친구들은 고버먼트. 게런티. 우리는 게런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가란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베이 있죠, 이베이.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베이. 어느 날그 쇼핑을 하는데, 뭐 아마존 뭐 이렇게 이제 이베이에서, 네가 이 물건을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에바이에서 샀다는 겁니다, 에바이. 발음 그대로죠, 에바이. 이베이를 갖다가 에바이라 그럽니다. 그 일본은 약본.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데는 애굽대. 그러니까 조지아에 혹시 구타이시, 뭐 예를 들어서 티빌리시, 이런 도시들, 바투미, 이런 시 도시들이 대부분은 아이로 끝나게 되는데, 명사의 대부분이 아이로 끝납니다. 근데
이때 발음,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쓰는 단어들, 영어식 표현은 발음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쿠타이시라 그러면 KU, TA, 뭐, TIC 이런 식으로 발음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알고 있으시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럼 인터넷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조지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면 아주 어르신들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거든요. 아, 그때 먼저 인사를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 인사는 뭐라 그러냐면 가마를 줘봐. 예, 가마를 줘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마를 줘봐. 그러니까 가마를 좀 달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마를 줘봐. 그런데 조지아어는 부드럽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마를 줘봐 이렇게. 가마르 줘봐 이러면 그러면 바로 표정이 바뀌면서 네가 조지아어를 아는구나. 그래서 이때서부터 사실은 피곤해집니다. 못 알아듣는데 조지아어를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리아 이러면 모릅니다. 꼬레야 발음 그대로 꼬레야 이렇게 꼬레야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다음 대부분 가마르 줘봐 하면 그분들도 또 가기마르 줘스 가마르 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은 너 어디서 왔냐입니다. 네가 친엘리냐 야본이냐 꼬레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꼬레아 그럼 꼬레아 슈퍼 슈페 이러거든요. 코리아 제일 좋다 최고다 코리아.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핑양 핑양이냐 세울이냐. 예, 그래서 꼬레아 세울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핑양, 그러니까 평양을 얘기합니다. 핑양. 그래서 평양, 그러면 김, 김이냐, 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지아어로 서울, 그러니까 남한은 삼페르티 코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레아 세울 이렇게만 해도 이분들이 와, 너 남한에서 왔다 이렇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마를 줘봐. 가마를 줘보라 이거죠. 가마를 줘봐. 이랬는데 여행하면서 어느 어머니가 이제 탁 조지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마를 줘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못 알아듣는 걸 가르쳐줬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구루마 줘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가마와 구루마는 틀립니다. 가마를 줘봐. 이제 가마를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 들어봐. 마드로바. 마드로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들어봐. 그러니까 마 들어봐. 그 가마를 줬으니까 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줘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 들어봐. 마 들어봐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DD입니다. DD. 빅. 그러니까 크다. DD. 왠지 DD 그러면 큰 느낌 있죠. DD 마 들어봐. 이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줘봐.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받는다든지 어쩔 때 마 들어봐. 한국 분들하고 조지아 사람들을 조지아 사람들이 무뚝뚝하다 그래서 나도 같이 무뚝뚝하게 되면 아주 무뚝뚝해지거든요. 서로 간에 더. 근데 조지아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침략을 당했었기 때문에 먼저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첩자들한테 잡혀갔든지 죽었든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지아 사람들은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고 가능하면 얼굴을 무표정한 얼굴로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웃으면서 가마를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표정이 환해지면서 가마를 줘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너무 고맙다고. 네가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이 조지아어를 어떻게 알고 있냐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그 얘기 그런 얘기 한 막 말로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마를 줘봐 그런 다음에 받들어봐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말 많이 해도 잘 모르니까요. 요즘은 이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뭐 예전에는 오른쪽, 왼쪽 다 필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얀데스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뭐 마르주니부 이렇게 얘기했고 왼쪽 마르츠크니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세워달라 여기에 세워주세요. 가체레 아크 가체레 또는 뭐 저기에다 세 이크 가차렛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차렛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가차렛 그럼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마르 줘봐 하고
사실은 뭐 자리 빈 자리를 조지아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내가 좀 더 언어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타비스 우팔리 아드길리 사다리. 그러니까 사드 아리스 이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타비스 우팔리. 그럼 이제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메인 광장이 타비스 우팔리 모에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광장 이런 뜻이거든요. 모에단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타비스 우팔리 아드길리, 아드길리는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비스 우팔리 아드길리 사드 아리스. 그러면 아주 이게 완벽한 센텐스에 가까운 조지아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뭐 안 물어봐도 타비스 우팔리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먼저 가져오냐? 메뉴. 메뉴는 같습니다. 메뉴. 메뉴 투 쉐이즈 레바.